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 아실 겁니다.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심정이십니까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의 심정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소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죽었던 내가 살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뭘더 구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죽은 거 아닌데요, 저 죽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당연히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상상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신 분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안 되는 일인 분도 있잖아요. 그랬던 우리였던 영이 죽었던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신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은혜가 가장 큰 목적인데 죄가 사함 받으니까 영이 살잖아요. 우리의 영의 죽음은 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으니까 영이 살게 된 겁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요, 감사할 제목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 설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은혜가 아니고 해석이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급식 하시는 곳이 없어서 목사님이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교회와 여러 단체들이 급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급식하는 데가 많고 서로 경쟁까지 할 정도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급식을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너 주변에 급식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많지만 그 노숙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곳은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느냐? 그 말씀에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밥 먹이라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살리라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동안에 밥 먹이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마음에 낙심과 방황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든지 그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알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영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쉽다, 어렵다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입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외침이고 춤을 추고 좋아할 일입니다. 왜꼭 죽어야 되나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몰라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꼭 죽어야 되나요? 예수도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부터 해방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종로릇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게 희망이죠. 죽으면 더 이상 종로릇 안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빚더미에 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뭐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있으니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섭게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죄를 심었고 그쓴 열매를 평생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 있는 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의 값에 무서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지워졌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값을 치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우리에게 율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굴레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그빈 문서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율법을 다 지워 버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축복이 뭐죠?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복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의 권세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이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말잘 들으면 데리고 살고, 말안 들으면 내쫓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제는 죽는 게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죽음입니다. 너내말안 들으면 죽인다, 법을 어기면 죽인다. 마지막에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죽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세상 군항이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단들이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이제 무시하라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이 규정에 매일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천사 숭배자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를 왜 숭배할까요? 천사가 어떤 존재지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고루 가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신저가 필요한데, 그래서 천사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전해주는 일. 그래서 그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만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자랑스럽고 또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천사를 만났어.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쓸데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천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천사의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을 사도 바울이 그 실상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오직 의지하여 사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장성하게 만드십니다. 19절에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다 공급된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일곱 가지 제목으로 기도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볼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율법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고, 모든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음, 예수님이 뭐 밥도, 떡도 준 것도 없는데, 나 예수 믿었지만 별로 복 받은 것은 없는데, 그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별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이 받은 것좀 말씀드릴까요? 네. 자,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못 받은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을 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모든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복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복못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못 받으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 네. 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들도 있습니다. 돈, 성공, 뭐, 인기, 뭐,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받아도 그만이고, 못 받아도 그만입니다. 돈, 뭐, 인기, 성공, 건강 가진 분들 한번 찾아가서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지고 보면, 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는 돈안 주셨습니까? 나는 왜 성공 못 하겠습니까? 왜 내게는 인기나, 왜 내게는 건강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옳으십니다. 하나님이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될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받아야 될게 있습니다. 속주의 은혜, 영생의 생명,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 주님이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다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자기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부자로 처하는 법도 배웠고, 가난한 자로 처하는 법도 배웠고, 모든 형편에 자족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힘쓸 일이 뭐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거 하나 힘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천국에서 우리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거죠. 중국 청년들과 예수 동행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국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자기들도 중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더라. 이거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계시다는 걸 듣기만 했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이제는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과 주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작가의 것, 버나드 쇼가 묘비에 자기가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묘비에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사람들이 평생 우물쭈물하다가 정말 중요한 결단 한번 제대로 제때 못 내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 끝나버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듣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듣고도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살면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거예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내 일상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환자들이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고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그도, 그 병자도 나만 바라보게 하라. 내 안에만 거하라. 내게 순종하게만 하라. 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제게 하시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제 안에 계시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기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십자가사 나에게 주신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또 하나 붙잡을 것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내 주인이신 거 믿고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제 영안을 열어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게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에역사하시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의 마음의 심령에 임하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흔들게 하시고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언제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가 되옵소서 예수님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장 복된 삶 하나님 의 놀라운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온전한 은혜를 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종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그토록 간절하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 나누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만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며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 주인 되시는 삶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살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깃발는 때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회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명의 길에 기업의 복을 주셔서 베풀고 돕고 나누며 살게 해주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최충열 선교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탈북자를 돕는 주의 종들 다 어려움에서 다 주님 건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족을 지켜주소서. 영적으로 보호하소서. 주의 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소서. 어디서 어떤 사명의길에서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귀하게 사여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소서.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